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검 2000제 23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1149번 문제입니다. There is perhaps 아마도 어떤 진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인데 예의 외기시 꼬리를 흔드는 까부는 옛 정의죠. 학자에 대한 옛 정의는 사이렌과 같다. 사이렌 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그러죠. 근데 calls attention to fog 안개. 안개가 다가왔다고 안개가 있다고 소리치려고 환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뭐 이걸 없애는 건 아니죠. Without doing anything to 포그를 안개야 그래놓고 외쳐놓고서 안개를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치기만 하는 거죠. Describe 묘사하다, cause 야기하다, 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야기하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소리치는 건 아니죠. 분석하다 아니고 두껍게 하다, 진하게 하다. 이것도 뭐 진하게 한다. 진하게 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보다는 요거죠. dispel. 더 요게 강력한 유인이죠. 내쫓는 거 없애버리는 거. dispel, pelerem, impel, pel, drive의 뜻이죠. 벗어나게 하는 걸 하지는 않은 채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학자라는 게 별거냐 이거죠. 뭐뭐라고 외치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저도 뭐 영어는 뭐 이렇다 뭐 이렇게 등등 하면서 또 뭐, 실제로 뭐 사용은 잘 못하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학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학자의 레벨까지는 몰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보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외기시 꼬리하고 관련되는 거. 디스펠 디스는 엎어 떨어진 거고 펠라레 임펠 아시죠? 임펠 강요하다 드라이브 하는 거죠. 사이렌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뱃사람을 유혹하여 조난시키는 반인반조의 바다의 요정이에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죠. 두껍게 하다, 안개를 두껍게 하다고. That waggish 예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1150번 하죠. It took 4 minutes. 네 사람이 2시간이 걸렸다. 와.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2시간. To move. 소파를 옮기는데. 뭐, 힘들었다는 거죠? 안 움직이는 소파. C번이 답이죠. Willed, 흔드는 거, 움직이는 거, unwilled,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rulers는 말이 많은 이고요. Suave는 온화한, sweet하고 같은 뜻이죠. Pivot, 농구할 때 pivoting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Quixotic, 이거는 비현실적인 돈 키호테에서 온 거죠. Quixotic, 당연히 답은 여기 보면 three flights of stairs, 계단 세 칸을 갖다가 우리 아파트로 그걸 옮기는데 그렇게 걸렸다라는 거죠. 세참 위로, 세 칸보다 세 층계참 위로, 프라이트, 한참이죠. 한참. 세참 위로 올리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Unwieldy, 무거워서 다룰 수 없는, 그 rulers, suave, 온화한, 뭐 이런 건데, sweet에서 온 거고, quixotic, 비현실적인, 돈키호테에서 온 거고, 넘어갑니다. 1151번, numerous, 엄청 많다는 거예요. history. 역사적인 예가 많아요. 빛을 보이는 거 예시하는 거죠. Force overriding 뭔가를 지워버리는 영향력인 거죠.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their interpretation of 자료에 대한 해석과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결론 그 해석을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죠. 그들이 지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인 객관성이. 근데 뒤쪽 단어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요. impairment, minus, 이거, abandoned, minus, independence, 이건 좀 플러스죠. 색채화, 뜬뜬, reinforcement, 강화, 이런 거죠. 플러스 쪽인 게 두개 쪽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자료의 해석, 자료를 해석하고 그에 인한 뭐가 있으면 좋겠죠. 그에 인한 지적인 객관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예들이 충분히 얘들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죠. Numerous examples. 얘가 졸라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쁜 쪽의 뉘앙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쪽보다는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어넣으면, 지적인 어떤 객관성을 손상시킨다. 과학자들이 뭐가? 편견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편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 마이너스 도구가 뭐 있다. 과학자들의 무슨 도구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뭐, 이론. 여기는 뭐
가정이 강화한다. 가정이 그러한 가정의 몸을 강화한다 쪽은 뭐 말도 잘 안 되고요. 이것이 또 뉴머러스하다 하고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택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쪽을 택해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요 인스트루먼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답은 A번으로 소거법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법을 통하면 A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내려갑시다. 내려가면은 편견이 어쩌고 저쩌고 오버라이딩 지배적인이네. 아까 해석을 잘못했네요. 지배적인. 예. 그렇지만 뭐 인텔렉처 기지적 객관성 임페어먼트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 다음 1150번 climate model 기후 모델은 do not yield 뭘 제공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What future will bring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 쪽은 해지 못한다 식이 될 수도 있고 meteorological은 이거는 기후학적인 것을 제공하지 예측을 하죠. 예측을 왜 안 하겠어요. 하지만 practical 실질적인 예측도 하죠. temporal 시간적인 거 conventional 관리적인 거고요. definitive 명확한이죠. 명확한 예측은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한 모델들은 오로지 언니어 clouded crystal이 중요해요. crystal ball 수정 구슬인데 그게 뿌연 거죠. 그러면 그 뿌연 것을 통해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가능성이 흐릿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흐릿하게 보는 거죠. 아, 그럴듯한 가능성이라는 게 딱 보이면 좋은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니까 명확한 거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거죠. B번이 답이긴 한데 조금 까다롭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Definitive, plausible, clouded crystal ball. 요거 잘 알아야 돼요. crystal ball. 그래서 crystal ball이 예언하다, 점치다, 또 있는 거죠. impeccable, discard, 버리다, 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153번이다. Nature of the soul. 노래의 특성이 뭐냐. 근데, supposed to be, re, me, mind죠. 다시 생각나는 게 하는 거예요. shepherd는 목자인데, calling to their flocks. 가축들에게 밤에 소리치는 거죠. 일로 와 하고 소리치는 거. 아예 소리치는 거, vocation, 목대, 보카, 목소리하고 관련되는 거죠. endemic은, 데믹이 데모, 사람들의 소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인 이런 거고 surreptitious, 몰래 아래서 잡는 거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preternatural, 초자연적인 거죠. 자연을 넘었으니까 이내 열석은 이런 거고 A번, vocative인 거죠. 소리치는 거다. 이거 A번이 답이 되겠네요. vocative, endemic, 고유한 풍토성을 surreptitious, 비밀을 몰래 하는 이내인 공허한 자, 넘어가서 1154번 또 토이스토어스 광범위한 쳐놨을 때 여러분 광범위한 거죠. 이것저것 다 있는 거죠. 익스텐데 텐데레 널리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익스텐시브 인벤토리는 아퍼드 인형인데 프롬 베이비 프롬 에이드 프롬 에이 투 비죠. 아유 애기에서부터 그리고 10대죠. 10대 비디오 게임의 1위기까지 프롬 에이 투 비죠. 그럼 프롬 에이 투 비니까 이게 애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연역의 전범위의 개멋이 딱이죠. 개멋. 매니폴드는 다양한 건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데 베이비 아이템 중에서도 다양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베이비 아이템에서 10대까지니까 전범위의 이게 다양보다는 전범위가 더 맞는 거죠. 모티브, 동기, 렉시컨, 어휘지, 버로우, 굴이죠. 답은 D번이 되겠네요. 조금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했네요. 게멋은 전범위고요. 매니폴드는 다양한 다면적인 건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어렵긴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매니폴드를 고르면 안 됩니다. 게멋이라는 단어를 쫙 알고 있다가 답을 탁 전범위 아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등등해서 온 게멋 이거를 답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